방치 위주의 모바일 게임이 하나 들어왔어요. 미틱 히어로즈입니다. 아, 미틱 히어로즈라는 건데 소개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할 수 있는 게임이래요. 아기자기하고 한국 위주의 게임이랍니다. 이게 무슨 게임이냐? 이번에 신작이란다. 신규 캐릭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진행할게요. 왜 양평이냐? 전 픽업이 이순신 장군님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순신 장군님 픽업 다음에 반군 영상이 또 있어요. 환웅과 옥녀가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 바로 단군 왕검입니다. 단군은 홍익인간의 이념을 이어받아 고조선을 건국하였습니다. 가벼워요. 좀 이제 일일이 생각 안 하고 냅두면 됩니다. 하늘의 이치가 곧 나의 힘이다. 성우분들은 되게 유명한 성우진을 썼다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서왕모의 양정화 씨, 뭐 나가는 이용신, 유명 성우분들을 많이 썼다 합니다. 주로 직장인 분들을 좀 많이 타겟팅을 했나 봐요. 오프라인 그 보상도 있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보상이 뭐냐? 자동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많대요. 냅두면은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 있잖아. 아이들 RPG. 단군이 이번에 픽업을 한다 합니다. 단군. 인플루언서 군단 단군 업데이트 기념 이벤트입니다. 아, 이번에 단군이 업데이트해서 한국 친화형 캐릭터 나왔죠? 한번 해볼까? 젤리도 하는데? 이벤트 페이지에서 신규 다운로드 받으면은 참여가 되거든요. 근데 기존 유저는 안타깝게 뭐 즐기고 있다 안타깝게 참여는 안됩니다. 신규 유저만 이 다운로드 눌러가지고 진행할 수 있다 합니다. 신규 유저만. 그리고 게임 한번 이제 알아봐야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게임이 어떻냐, 이 배치를 가볍게 가장 1 앞부분만 해놨거든요. 1-게임은 어떻게 하냐, 기본적으로 방치형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덱을 준비를 해줘요. 전투력 보이죠? 자동으로 합니다. 전투 요런 식으로 전투합니다. 요런 식으로 레벨업하고 보상을 받습니다. 자동 점프를 탭하여 자동으로 다음 챕터에 도전해보세요. 그러면은 뭐 딴진 할 때 바쁘다 요새 이런 거 많잖아. 요런 게임들 재배 형식 바쁘다 딱 누르고 돈코는 유성했네. 꽃과 박수갈채라면 전투 데이트 요새 요런 거 다 나와있죠. 딜, 힐, 방어. 이 진행하다 보면은 초반에 제우스라는 신을 주는데 이 제우스도 셉니다. 그래서 초반에 어떻게 밀지? 쉽게 밀 수 있다 합니다. 쉽게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5일차입니다 제가 5일차 받아주고요. 상점은 요렇게 인기 상품 5,500% 세일. 뭐야 대해자죠. 5,500입니다 이번에 신규 나온 픽업이 단군. 한번 소환해볼까? 한정 슬롯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UR 그 다음에 SSR, SSR, SSR은 이렇게 한정으로 정할 수 있나봐. 갓딘 한번 가겠습니다. 흥이 깨졌구나. 책임져라. 마음이 원치 않는 것은 가네샤 끼리코. 뭐야 끼리코 여기다 나오네. 지혜의 신 끼리코다. 자, 10회 소환 한번 해볼게. 10회 소환 단군 좀 궁금하니까 10회 소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10회 같이 한번 갑니다. 아 뭐야 유아는 아닌 것 같은데. 나가 SSR 나가. 너의 시간이 왔다. 타나토스 타천사죠? 죽음의 천사. 가네시아, 드라큘라, 발두르, 나가, 히폴리타. 이렇게 한번 해봤고 캠페인 살짝만 더 미뤄볼게요. 2-1 가야지 좀 새로 열리는 게 있으니까 2-1까지 열어보자. 2-1인가? 2-1부터는 올림포스 신병 모집 이벤트가 개방이 됩니다. 2-1부터 2-1 딱 1챕터 맛만 볼게요. 난 신의 왕 제우스다. 길 바다의 왕께서 당신을 저에게 예정했다. 그는 만나지 않을 거다. 내 직접 바다의 왕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주지. 따끔하게 혼내주고 있습니다. 따끔하게 따끔하게. 어 뭐야 레벨업을 좀 많이 쓴다. 따끔하지 않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레벨업 좀 너무 안 했거든요. 레벨업 하고 2-1까지 커트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이게 레벨업 너무 안 했죠? 넌 강해졌다. 돌격해. 자 2-1 이제 잡으러 가겠습니다. 딜러 레벨업 시켰으니까 아까랑 확실히 다르죠. 딜러진 레벨업 시켰으니까
승리. 나한텐 안 되지. 자, 2-1을 깼고 2-1을 깨면 주요 핵심 보상인 올림푸스 신병 모집이 활성화됩니다. 불을 켜세요. 메인 캠페인 레벨이 완료될 때마다 10포인트 적립. 하데스 지옥이라면 20, 엘리트라면 40포인트가 된다. 이벤트 끝나면 상위 3명의 소환사가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을 수여받지. 약간의 포인트 획득에도 풍성한 보상이 지급됩니다. 제우스가 이 이벤트에 신들의 재물을 너무 많이 지원해서 헤라 여신이 말도 걸지 않는다고 하더군. 제우스가 미쳤어요. 신변 모집 컨텐츠가 개방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위한 투급본. 아, 처음 하는데 제아가 너무 없어요. 제아가 너무 없는데 어떻게 하죠? 맨 처음 하면 코드가 없습니다. 조금만 진행하면은 여기 프로필 설정 코드를 누르면은 쿠폰을 입력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쿠폰은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이게 3000 다이아 10월 15일 이거는 09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 다운로드는 여기도 날짜 제한이 무제한이 아닙니다. 아, 좀 이따 해볼까? 이거는 10월 31일까지 적어두고 저도 한번 쿠폰 써볼게요. 여기 입력해서 적어두면은 쿠폰을 딱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로 제가 단군님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000 다이아가 생겼죠? 단군이 형 제발 와줘. 한 번 더 지나 안 하나? 어? 그때 SS 아니야. 이자나미 명계의 신 킹군 어딨어? 킹군이 형 와줘. 아스가르드의 우환 충성을 맹세하겠다. 오딘? 그래 아스가르드 신앙 나쁘잖아. 오딘 오딘 그래도 오딘. 나 영금 모아. 잠깐만요. 전체 수령 끌어모으는 중. 모바일 게임 유저라면 필수죠. 영혼 끌어모으기.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중. 수령 1일 영웅 도감. 나는 환웅의 아들 단군이다. 환웅의 아들 단군. 일단 체험 맛보고 가자 가자. 단군이 형 진리가 세상에 있도록 하라. 나는 환웅의 아들 단군이다. 스토리 스토리도 나온다. 얘네들이 누가 날 놔줄까? 아니 아니 누가 날 막을까? 힘을 좀 줬대요 일러스트들이. 나는 세상의 디포. 파괴자다. 어? 디포 익숙한 목소리가. 누가 나는 세상의 파괴자다. 많이 익숙해. 유명 성우분들이 많이 있어요. 겁니다. 여관 생각나죠? 유명 성우분들이 많이 힘을 썼대. 그냥 재미로 온 거야. 전설의 생물 하피. 순수함과 평온함으로 캥 먹으면 또 주네. 이렇게 영혼 모아보자. 파이터 진영 상극. 진영 상극은 이렇게 있네요. 진영마다 상극 보너스가 있나봐. 다른 게임에는 속성으로도 많이 있죠. 여기 있다. 세상에 나서 전 픽업입니다. 전 픽업 리순신 장군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매우 친화적이라 합니다. 이번에 이순신 다음에 픽업이 그래서 단군이에요. 숨이 두렵다고 말하지 마라. 거북선 발사! 필사즉생! 필사즉생! 필생즉사! 한 번씩 캐릭터 싹 둘러봤네요. 그리고 다이아를 영혼을 끌어모았기 때문에 영혼 끌어모은 걸로 한번 단군 신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영혼 끌어모아서 됐죠? 와줘! 으지마가! 죽음이 우릴 데려가게 해줘. 그래요 빠뜨라. 이쁘니까 넘어가. 이번에 새로 픽업된 단군 이벤트 많이 하니까 또 참여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벤트 다운로드 요걸 하셔야지 주요 보상이 생겨요. 구글 앱 다운로드 있는데 제 투게더 링크로 이렇게 다운로드 누르셔야 특별한 이벤트들 참가 가능하니까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31일까지 신규 유저만 가능하고요. 공식 게임 라운지 팔로우에 또 많은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 이벤트 더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라운지 이벤트 들어가셔서 이벤트 여러가지 많으니까 공지사항이나 이벤트 당첨자 체크하셔도 됩니다. 단군은 내가 못 뽑아봤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뽑을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가벼운 방치형 게임이라고 하죠. 미티 히어로즈 알아봤어요.